이번 시간엔 동화입니다. 동화 하나로 바뀌어진다는 뜻이 되겠죠. 동화. 한 가지 동, 변화, 동화. 한 가지 동, 변화될 화. 변화될 화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화될 화, 잘못 화. 훈과 음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. 사람이 비수를 갖다 대니까, 비수를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, 사람이 변하게 되겠죠. 그래서 변화될 화. 그 다음 두 번째 잘못 화입니다. 사람이 비수를 들고 상대편을 위협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. 그래서 잘못 화가 되겠습니다. 잘못될 화. 변화될 화. 훈과 음이 두 개로 사용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. 사람이 비수비. 사람이 비수를 위협하니까 변한다. 변화될 화. 사람이 비수를 가지고 상대편을 위협하면 잘못된 행동이다. 잘못 화 되겠습니다. 두 번째, 한 가지 동입니다. 성경이죠. 성경. 하나 일 입구입니다. 성 안에 사람은 입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단일 민족이 가장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성 안에 입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은 뜻을 일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같은 성 안에 살면서 사고가 다르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겠죠. 가급적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되겠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. 한 가지 동입니다. 성 안에 입이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한 가지 동. 그다음 변화될 화. 사람이 비수를 가지게 되면 잘못된 행동이다. 사람이 비수를 가지고 위협하게 되면 변화된 사람이 변하기도 한다. 살기 위해서 그렇겠죠. 그래서 변화될 화. 잘못될 화. 그다음 한 가지 동 한자가 되겠습니다.